집주인 김 씨가 장담한 대로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줘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1년 전 수백 채의 집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문제를 방송했습니다. 당시에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수백 채의 집 부자들 대부분이 전세 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줄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지난해 PD수첩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집을 보유한 임대사업자 진현철 씨의 문제를 방송했습니다. 진현철 씨의 건물에 전세를 살던 세입자 이 씨. PD수첩이 방송된 후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짐 다 놓고 나서 한 달 뒤였어요. 딱 정확하게. 한 달 뒤. 왜냐면 어제 제 생일이었는데 어제 알았으니까. 제 생일 때 알았어요. 딱 한 달 뒤에 문자가 왔죠. 누구한테? 진현철한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진현철 임대자 세입자님. 19년 10월 MBC PD수첩 방영 이후 진현철 사장님께서 임대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차후 전세보증보험사 및 채권자가 가압류 및 경매 진행될 경우 더 큰 세입자 피해가 예상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 스팸만 전 줄 알았어요. 야간에 일을 하고 있어서 그때 막 쉬는 시간 타임이었거든요. 야간에 일을 하고 있어서 막 손이 막 벌벌 떨리고 왜 스팸 문자일 거야? 당시 진현철 씨가 보유한 등록 주택만 594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진현철이 저한테 몇 며칠을 다 보냈더라고요. 편지도 보냈어요. 어디로 쳐가지고. 뭐라고요? 갖고 올까요?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니 세입자가 집을 사면 서로 좋다는 내용입니다.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처분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면제금을 모을 수 있고 임차인분들은 전세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사기친 사람한테 한 번 더 치는 거죠.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죠. 이제는 눈물도 안 나오고 진짜 사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PD수첩 방송 후 진현철 씨는 행방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사무실은 비어 있습니다. 여기 지하 사무실 네. 아직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 운영 안 해요. 최근에. 아, 최근에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여기 안 나타나는 지 한 1년 올해부터는 거의 안 나타났어요. 진현철 씨 대리인들은 세입자들에게 웃돈을 얹어 집을 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이 씨도 집을 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희한테 방법이 다 있습니다. 키키키 이러는 거예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키키키키? 네. 진짜요? 네. 그리고 이거 매매하시라고. 그럼 매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매매를 하시려면 웃돈을 더 얹어서 달라고 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웃돈을 더 얹어서 주면 그걸 매매하는 것처럼 해주겠다. 이 집의 전세 보증금은 시세보다 훨씬 비싼 1억 원. 웃돈까지 얹을 경우 바가지를 쓰게 됩니다. 집 아줌마가 그때 마침 내놨는데 그 아줌마는 6,500만 원에 내놨는데도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부동산 물어보니까 7,8천? 이라고 했어요. 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못 샀죠. 돈이 어딨어요. 3천만 원이라는 돈도 제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거든요. 재활 끝나고 나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7천만 원 보태가지고 전세금 한 건데. 이 씨는 집을 사지도 방을 빼지도 못한 채 전세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앞에 가서 이 부동산 건너편에 있는 할아버지가 오래하신 분이 계세요. 장난 아니었죠. 아이 미쳤냐고 이걸 왜 사? 별의별 아저씨 할아버지도 막 얘기해 주는데 거기 이제 완벽한 저절을 직접적으로 듣고 나오니까 거의 뭐 다 살할 거다
입에 담고 싶지도 않고 생각도 그런 얘기를 지금 그런, 솔직히 그런 생각했어요. 아 심각하게 했어요 좀. 누가 죽지 않으면 이 일을 안 봐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지금도 그래. 지난해 피디수첩은 리베이트까지 받으며 전세가로 집을 넘겨받았던 임대사업자 강선범 씨의 사례도 방송했습니다. 강선범 씨의 세입자들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이제 밤에 산책을 나가다가 우연찮게 저희 집 근처 길 나가는 데도 거기 기둥에 전단지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강모한테 사기를 당한 분들을 찾습니다. 제가 되게 너무 익숙한 이름인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집 집주인 아니야? 라고 물어봤거든요. 머리가 하얘졌죠. 진짜 많이 고통 같아요. 저희가 솔직히 결혼한 지 이제 막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강 씨는 다른 임대업자들에게 집을 넘겼습니다. 그중 일부는 A부동산 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A법인 대표 천 씨는 강선범 씨의 집 10채를 넘겨받았습니다. 이 집에 계속 살아도 된다. 계속 살아도 된다. 그게 이제 그 자기가 세입자 돈은 10원짜리 하나 떼먹지 않겠다. 이 집에서 쭉 살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씨한테 이제 주인이 바뀌지 않겠지라고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그럴 일이 절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대표가 천 씨에서 이 씨로 바뀌었습니다. 집을 한꺼번에 넘긴 것입니다. 저희가 그 열채를 가져와가지고 가져간 사람한테 계약서를 써주고 그거를 돈을 1원짜리 하나를 못 받고 지금 넘겨줬어요. 그게 10채면은 돈이 20억이 넘잖아요, 솔직히. 집을 넘겼는데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A법인의 새 대표 이 씨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MBC에서 나왔고요. 예. 이철 선생님 맞으시죠? 예. 이라는 회사 때문에 좀 여쭤보러 왔는데 예.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모르는데 모르신다고요? 네. 아 여기서 일을 하시거나 업무를 보시는 게 아니신가요? 아니 잠깐 일했다가 그냥 이상해가지고 그만뒀거든요. 한 달이요? 이 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돈을 벌기 위해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가 됐든 주는 대로 그냥 뭐 150 이상은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들어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들어간 게 회사가 짓도 않고 뭐 좀 이사해도 꼬이고 뭐 식당에서 밥이나 먹고 이러니까. 보수는 받으셨어요? 30만 원. 이 씨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사람은 A법인 감사 김 씨였습니다. A법인의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농촌 마을. A법인의 감사 김 씨의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유한회사 오빠라고 예? 유한회사 혹시 모르세요? 그런 회사 주소 없어 그런 사람 몰라. 나는 여기 나밖에는 안 들어가신 게 없어. 할머니 누가 온 사람이라고는 없어. 선생님 뭐 가끔 오세요? 어째 다음 주와 여기 선생님 하시는 회사 주소로 돼 있어서 몰라구나. 수소문 끝에 A법인 감사 김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화곡동에 이제 부동산을 가봤더니 집값이 천세금밖에 안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다 깡통이에요. 그래 보니까 나도 바로 그냥 윤 형한테 내가 바로 그냥 다 넘겨버렸죠. 아무 이상 없이. 강선범 씨의 집을 넘겨받은 A법인은 1년도 안 돼 대표이사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세입자들은 항의할 곳도 없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세입자 보여와라. 그 전까지는 돈을 못 준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일단 만기가 됐는데 본인들이 부동산 내는 것도 아니고 저희 거 부여라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또 이제 저한테 집 살 생각 없느냐. 이 집주인들이 어떻게든 집을 맹기려고 하고 있구나. 그냥 세입자들한테 집을 맹기려고 하고 있구나. 저희가 만난 전세 피해자들 중에는 신혼부부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은 대부분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서 주택 청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은 전세 빌라를 사거나 아니면 전세 폭탄을 남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좀처럼 잦아들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풀려진 전세를 떠넘기고 빠져나간 건물주, 갭투기를 노린 임대사업자,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리베이트를 노리는 중개업자들. 이들은 계속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분양 현장입니다. 전세가와 분양가가 같은 가격에 나왔습니다. 분양업체는 무갭 투자, 즉 돈을 내지 않아도 전세 보증금만 떠안겠다면 빌라를 넘겨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대기를 하고 있어요. 분양에서도 빠지는 대로 전락을 해놓고 싶어. 근데 지금 다 대기 중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2억 7천 하면은 2억 7천 맞아요. 2억 7천 5백에 맞춰드려요. 아, 전세 대출 처음에는 들어갈 돈은 없습니다. 일단 뭐 갭은 없습니다. 계속만 내시면 돼요. 일단은 전세를 빼고 나서 소유권 이전은 3주 후에 가져가셔야 돼요. 투자 의향을 밝히면 분양업체가 세입자를 구해 전세 계약서를 쓰고 3주 뒤에 투자자가 매매 계약서를 쓰면 법적 문제 없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 것일까? 건설사를 경영하는 최 사장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빌라 등 소형 다주택은 분양이 어려운 반면 전세로 인기가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건물을 짓는데 한 20억 들어갔는데 근데 그래도 한 25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양이 잘 안 돼. 그럼 이제 전세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20억 이상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제가 들어갔던 돈을 다 회수할 거 아닙니까. 뭐 대출금도 받고. 그러면 그거를 20억 들어간 돈을 N분을 하다 보면은 그게 전세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보다 적은 걸로 제가 전세를 내놓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건설사가 직접 전세를 놓은 빌라입니다. 이 건설사는 전세를 놓은 뒤 임대사업자 진현철 씨에게 명의를 넘겼습니다. 이게 자꾸 분양이 안 되니까는 그냥 전세가에 분양가를 맞춘 것도 있어요. 아수 12세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그 6개는 빨리 분양했어. 그런데 이제 안 나가더라고요. 자금 회수 때문에 또 전세를 놓은 거예요. 그 대신에 전세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거죠. 전세 놓고 손님도 있으면 팔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건설사가 책정한 전세가에는 매매가는 물론이고 중개인에게 주는 리베이트 비용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낸 전세 보증금이 매매 대금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진현철이 거기 네, 돈을 실제로 입금을 하고 먼저 산 게 아니라 제 돈으로 산 거죠. 집이 안 팔리니까 이제 세입자한테도 이사 비용 주로 얼마를 주겠다라고 해서 그냥 한순우리 한 것 같고. 이사 비용비라고 준다고 했었어요, 처음에? 네. 그런 건 또. 네, 그래서 전세는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가고 왔지.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 셈. 하지만 건설사는 문제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류 작업이 다 똑같이 서류가 그대로 들어오는데 저희는 집을 안 팔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서류 작업이 다 완벽하게 들어오는데 먼저 걸른다고 했으면 은행에서 이 사람은 위험하다 해가지고 대출 발생을 안 시켜줘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발생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은 방법으로 빌라를 분양한 또 다른 건축주는 다들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했습니다.
거거든요. 세입자의 희생을 전제로 마음만 먹으면 큰 자본 없이 집을 늘릴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한 임대업자의 운전기사를 지낸 정 씨. 26살의 나이에 벌써 100여 채가 넘는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멈췄어요. 이제 100개 좀 넘었을 때. 더 이상 안 받아요. 제가 젊잖아요. 제가 생일이 났어요. 26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이제 일 안 하고 하는 애들 이거 가르치면서 투자하게끔 해서 하는 거죠. 저는 2년 뒤에 재성공이에요. 질 거 몰라요? 네, 2년 뒤에 다시 보실래요? 엄청나게 잘 살아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도 뭐 좋은 거 다는데 예. 지금도 괜찮아요? BMW 타고. 아, BMW 타시고? 전 레인지로버 타고요. 레인지로버 타시고?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으로 편법 분양을 하는 건축주와 부동산 중개인에게 더 화가 난다고 합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이제 건축주랑 그 컨설팅 부동산 그 사람들이 다 솔직히 계획을 한 거죠. 설계를 다 한 거고. 아니, 전세 사기 아직 안 당하신 사람, 안 당하신 분은 그냥 아직 안 만난 것 뿐이에요. 만나면 100% 당해요, 이거는. 건축주는 팔리지 않는 집을 팔았습니다. 중개인은 리베이트를 챙깁니다. 임대사업자는 집을 그저 얻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잔치를 벌여온 것입니다. 올해 8월부터 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과 임대사업자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세보증금 사고를 낼 경우 임대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 사기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전세보증금으로 편법 분양을 하는 건축주와 중개인을 처벌하는 법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바지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최종적으로 소유한 사람은 가장 작은 그 책임을 질 것이다. 그 다음에 그걸 소유하기엔 중간에 중개업자가 큰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판 건설업자 이 사람도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거의 합작품인데 그 사람들이 이 나중에는 바지 주인에게만 책임을 다 몰리는 밀리는 그런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그 반사회적 범죄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전세집을 떠안을 생각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 세입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이것은 갭 투자로 포장된 사기나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떼먹을 고의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이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시장을 교란시켜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 이제 사법당국이 이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늦게라도 국토부가 대책을 만든 것은 다행이지만 이게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희가 만난 피해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전세시장의 사기 설계자들을 방치해온 결과입니다. 이 비극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